안녕하세요. 숭진에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은 지나갔습니다. 6월의 첫 시작인데요. 6월을 맞이하면서 대폭적인 할인을 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아이들은 마진율이 굉장히 약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30%씩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저기 경남 멀리에서 온 락구 화분입니다. 이 아이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 까만 부분은 흙이 까만 것이 아니라 연기를 입힌 거거든요. 연기를 이렇게 까맣게 입힌 화분을 락구 화분이라고 합니다. 얘네들 3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실 아이는 한 개당 3만원짜리 락구 화분입니다. 저는 6.5 나오고요. 높이는 7.5 나옵니다. 장미꽃이네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무지갯빛이 나죠? 자개같이. 그래서 일명 자개락구라고도 했었습니다. 한동안. 얘는 리본이네요. 이 아이는 한 개당 3만원짜리인데요. 두 개 묶어 6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30% 할인해 드릴 텐데요. 30% 할인하게 되면 42,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개당 21,000원꼴이 되는 거예요. 두 아이 4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는 한 개당 35,000원짜리입니다. 단지 형태로 생겼죠? 통굽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7 나오고요. 높이는 8.5 나옵니다. 35,000원짜리입니다. 아, 정말 이 자개 색깔이 너무 잘 표현되셨어요. 자개 모양으로 표현을 너무 잘 해주셨네요. 다음 이 아이. 35,000원이에요. 한 개당 35,000원짜리 두 개 묶어 7만원인데요. 얘는 30% 하게 되면 49,000원입니다. 오늘은 5만원 미만도 다 택배비 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00원입니다. 다음 아이도 한 개당 35,000원짜리입니다. 저는 8.5 나오고요. 높이는 8.5 나옵니다. 트인 분으로 해서 락구를 만들어 주셨네요. 연을 아주 깔끔하게 잘 먹여 주셨습니다. 한 개당 35,000원짜리 두 개 묶어 7만원인데요. 얘도 30% 해서 49,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개당 45,000원짜리입니다. 저는 10.4 나오고요. 높이는 10.2 나옵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아, 색상도 정말 무지갯빛이죠? 이 락구 화분은 화분 중에서 물 빠지기 1위입니다. 1위. 얘는 1위, 그 다음에 흙토분은 2위입니다. 얘는 숨구멍이 숭숭 들어있어서
제가 실험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한데 실험할 수가 없네. 분무기가 있으면 여기다가 물을 촥 뿌리면 수분이 촥 빨아들여져서 없어져요. 그래서 다육이한테는 특히나 여름에 심어주면 굉장히 좋은 화분입니다. 한 개당 4만 5천 원짜리 두개 묶어 9만 원인데요. 얘도 30% 해서 6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얘는 5만 5천 원이고요. 얘는 5만 원짜리입니다. 사이즈가 얘는 12 나오고요. 높이는 11.9 나옵니다. 얘는 저는 11 나오고요. 높이는 11 나옵니다. 사이즈 너무 좋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라꼬 화분 파는 곳이 뭐 한두 군데 있잖아요. 네, 방송으로도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정도 사이즈면 제가 엊그저께도 방송을 봤는데 이 정도 사이즈에 14만 원인가? 예,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진짜 엄청나죠? 그 화분은 약간 좀 화려하게 유약칠을 해주신 거고요. 얘는 이렇게 무지갯빛이 나게 유약을 칠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고급지죠? 고급집니다. 한 개당 얘는 5만 5천 원이고 얘는 5만 원인데요. 그냥 5만 원만 하고 10만 원인데요. 거기서 또 30%를 하게 되면 7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7만 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눈여겨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8만 8천 원짜리입니다. 소녀가 아주 큰 자전거에 타고 있기는 한데요. 이 자전거를 몰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꽃도 있고요. 라꼬화분은 연이 얼마나 잘 먹었나도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깔끔하다는 거죠. 아, 정말 예뻐요. 자, 저는 12 나오고요. 높이는 12.7 나옵니다. 꽤 크죠? 네, 꽤 큽니다. 자, 얘는 88,000원인데요. 계산하기가 참 애매해요. 자, 88,000원짜리 30% 하게 되면 56,000원, 5,400원 하면 일단 6만원이 넘잖아요. 근데 6만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6만원입니다. 다음은 8만원짜리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저는 11.5 나오고요. 높이도 11.5 나옵니다. 자전거를 마주보고 있는 아이예요. 자전거에 꽃도 있고요. 아이,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 자개 색상으로 탁 아주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니까 너무 예쁘네요. 아이, 소녀도 아주 너무 예쁩니다. 자, 이 아이는 8만 원인데요. 30% 하면 5만 6천 원입니다. 다음 아이도 한 개당 8만 원짜리입니다. 이번에는 자전거가 있는데요. 이 소녀하고 소년이 같이 있습니다. 서로 자전거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마주 보고 있네요. 꽃은 덤입니다. 너무 예쁘죠? 자, 사이즈는 저는 12 나오고요. 높이는 11.5 나옵니다. 오늘은 6월 첫날이고요. 예, 창고 정리합니다. 예, 라꼬화분 정리합니다. 몇개 되지는 않아요. 이 아이 8만 원이고요. 30% 해서 5만 6천 원입니다. 다음 아이도 8만 원짜리입니다. 이번에는 초가집입니다. 아마도 요거는 매화꽃 닮았는데요. 네. 집안에 매화꽃인가 봐요. 지붕 위로 가지가 아주 늘어졌습니다. 사이즈는 12이고요. 높이는 11 나옵니다.
정말 너무 깔끔하게 연이 먹었어요. 너무 잘 됐어요. 한 개당 8만원이고요. 30%에서 56,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도 한 개당 8만원짜리입니다. 아유, 소녀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꽃송이를 들고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사이즈는 11.8 나오고요. 높이는 12.6 나옵니다. 아유,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아, 이거는 정말 너무 잘 됐다. 자개가 아주 너무 잘, 색깔이 너무 잘 입혀졌네요. 너무 잘 됐네. 얘는 사실 83,000원인데요. 8만원만 계산해서 30% 할인해 드리면 56,000원입니다. 다음은 카라꽃을 아주 탐스럽게 가슴에 품고 있는 아이입니다. 한 개당 8만원입니다. 저는 12.5 나오고요. 높이는 12 나옵니다. 아, 카라 너무 잘 만들어 주셨네. 탐지게 안고 있습니다. 하나의 야이는 8만원짜리입니다. 얘네는 사실 뭐 좀 설명을 좀 오래 해드리고 싶은데요. 라쿠아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뭐 특별히 설명이랄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딱 하나 설명할 거는 대부분 여름에는 수분 때문에 아이들 많이 보내잖아요. 이 아이는 물을 쫙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물을 듬뿍 주셔도 물을 쫙 빨아들이니까 금방 뿌리가 싹 말라서 아이들이 싱싱하게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아이 8만원이고요. 30% 할인해서 56,000원입니다. 다음은 대형화분입니다. 사실은 라쿠화분은 대형화분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꼬를 만드는 굽는 그 가마가 크지 않아요. 열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큰 가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가마에 이런 아이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두세 개 들어가면 아마 끝날 거예요. 그 정도로 작은 가마에 굽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을 많이 넣거나 그러는 건데 이렇게 큰 아이를 만들었다는 건 이제 좀 모험을 하신 거죠. 이 아이는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13만원 밖에는 안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30%를 더 해드릴 거예요. 자, 저는 18.3 나옵니다. 높이는 17.5 나옵니다. 와우. 정말 너무 크죠? 아, 정말. 자, 배수구. 정말 너무 끝내줍니다. 요게 다 트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트임 기법을 써가지고 라꼬를 해주신 건데 너무 멋집니다. 자, 이 아이는 13만원이고요. 30% 하게 되면, 아, 계산 복잡하네요. 네. 30% 했더니 91,000원입니다. 다음은 좀 전에 보신 아이보다 조금 더 큰 아이예요. 약간 높이도 높고 그런 아이인데요. 얘는 17만 6천원짜리입니다. 아, 계산하기 복잡해요. 이렇게 되면. 네, 17만원으로 해서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20 나오고요. 높이는 19 나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제가 뭐 들기가 무거운데, 예, 확실히 가볍습니다. 다 이렇게 트임으로 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 멋집니다. 진짜 너무 멋져요. 아, 정말 너무 멋집니다. 이거 여기에다가 뭘 심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자, 이 아이는 17만 6천원인데 17만원만 계산할게요. 네, 17만원인데요. 30% 하게 되면 11만 9천원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서정도에서 나온 낙과화분을 여러분들께 할인해 드렸습니다. 30% 해드리면 저한테는 택배비도 남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이 아이들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세트만 보여드렸으니까요. 이참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두님들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십시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